우리의 일상은 거의 매일 반복적이다. 잠에서 깨어나 씻고 옷을 입은 후에 직장이나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 일과를 보내는 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움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매일 가는 장소에 또 가고 매일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들.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한다. 그러나 새로움은 잠시일 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이다. 안녕하세요, 가톨릭풍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시간에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왠지 모르게 저도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책이 좋아서 읽고 기록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게 되고 참 신기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써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도 마치 일상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인생의 작은 이벤트를 그리고 더 큰 일로 이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 안에 숨어있는 신비를 발견하려면 기적을 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자유의 여지, 곧 여유를 두도록 초대합니다. 일에 쫓기다 보면 주변을 볼 수 없듯이 잠시 멈추고 여유를 가질 때 삶의 근본적인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의미 없이 지나쳤던 만남들과 장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삶에서 영성이란 우리가 자유로이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자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키가 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먹는 식사와 건강관리를 통해 조금씩 자라나는 가운데 문득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의 행동과 관계들 또 공간들과 시간들은 서서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바로 삶의 기적적인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매주 그리고 매번 책을 읽으면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저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변하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돌아보는 순간 이것이 제게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함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 영성의 대가이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일상에서 기적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일상에서 기적을 보는 능동적인 시선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시간 보내기 등 겉으로는 평범한 일들의 진실, 그 안에 숨은 것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신비가 될 것입니다. 기적, 참 우리를 낯설게 만드는 친숙하지 않은 특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안셀린 그림 신부님은 너무나 친숙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세요. 능동적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기적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도 하고 조금 삐뚤게 보면 뻔히 보이는데 왜 이 일상을 신부님께서는 집중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신부님은 평범한 우리가 마주치는 일들, 몸에 밴 행동, 삶을 선물하는 다양한 순간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태도,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자연과 맺는 관계 등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안에서 대상을 넘어선 의미를 발견할 때 신비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첫째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둘째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셋째로 발견한 의미를 삶에 적용하기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우리가 가진 안경을 벗어야겠죠. 세상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숨겨진 의미들은 내가 보는 시선과 관점에 따라서 만들어지겠죠.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가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코로나 블루다, 사회적 거리두기다 하면서 세상을 우울하게만 봤던 저의 색안경을 벗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저에게는 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일상은 소중합니다. 많은 것이 제약되고 불편한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지금 일상도 나중에는 소중한 일상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하느님과 맺어왔던 우리의 신앙이 삶에 녹아드는 순간일 수도 있고 삶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더 깊이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거예요. 우리가 의혹을 허용하면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불안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혹과 마주하고 우리 자신의 의혹과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의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혹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혹을 허용하세요.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의혹을 품을 수 있다. 나 역시 의혹이 강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믿음이라는 카드도 꺼낼 수 있다.